새토막 영어회화는 영어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말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머릿속에서만 영어가 뒤죽박죽 되셨던 분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싶은 말 새토막이면 충분하다 네 라고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정말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최대한 새토막이라는 정말 간단한 표현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사실 저녁, 밥, 아침 먹고 싶어, 더러워, 오줌 마려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말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정말 현저하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어떻게 엄마들이 맘마 뭐 아니면 쉬 아니면 뭐 지지 막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표현이 점점 완벽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려고 예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새토막 영어 회화는 총 30개의 유닛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유닛에 총 13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토막 영어 회화를 다 공부하셨을 때는요. 총 360개의 문장을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응용을 하셔서 주어를 좀 바꾸고요. 동사를 좀 바꾼다면 여러분은 1000개 이상의 다양한 표현을 구현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이 새토막 영어 회화를 보시게 된다면은 되게 쉬운걸?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영어를 하려면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한 번쯤은 공부를 하셔야 될 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새토막 영어 회화는요 세 단계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익혀야 할 이론을 익힘과 동시에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고를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대화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여러분과 직접 입으로 뱉어가며 연습을 해보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예전에는 여러분 스스로 책으로만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도 이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퇴근을 하시면서 정말 편하게 오디오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팟캐스트 강의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는요. 유튜브 영상 강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새토막 영어 회화는요 전국의 그룹 스터디를 운영을 해서 혼자서 여러분들 스스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어 기초를 정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쌓고 싶으신 분들 혹은 단어 단어로만 말하던 것들을 이제는 정말 단순하게라도 문장으로 말해보고 싶었던 분들 혹은 영어 공부는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